스파키 빈입니다. 와인 김경호 형님의 와인 그 노래 있죠? 그 3집 타이틀 곡이었나? 4집 타이틀 곡이었나? 하여튼 그 앨범의 수록곡인데 내 그리움 널 부를 때. 이게 제목부터 작살나죠. 빡센데 해볼게요. 3옥 레 샵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. 하나님 가해지지 않게 하고 불러요. 와, 이거 보통 어쩔 수 없다. 나의 한계다. 여기 2절 빡센데. 너무 세게 힘줘도 안 돼. 가사 틀렸다. 돌아와야. 힘들었어. 이렇게 얇게 뽑아야 돼요. 이뭐 반가성이 뭐 약간 느낌이 나도 어떻게든 이거를 음정을 어떻게든 맞춰서 부를 수 있는, 일단은 얇게 톤을 뽑아서 도입부부터 그렇게 해야 나중에 뭐 이게 익숙해져야 밀도를 넣죠. 힘들어. 목은 안 아픈데 성대 약간씩 조금씩 힘은 들어갔는데
나 삑사리는 안 났다. 입 공간 겁나 크게 막 입 팍팍 세게 벌리고 연구에 막 이렇게 하고 막 복부에 막 압력 주고 막 개지랄 다 떨었네. 와, 개지랄의 향연이에요 진짜. 좀 언어를 거칠게 했는데 제가 표현하는 이 개지랄이라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 해본 분들은 알아요. 진짜 힘들어. 이 노래는 얇게 뽑아야 되거든요. 얇게 허무했던 약간 뭐 비강 공명을 이용해서라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거를 뭐 처음에 허무했던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. 돌아서지 마. 거기가 왜 발음이 그 순간 탁 띄워야 하거든요. 이렇게 탁 띄워야 하는데 애누리 없어야 돼요. 입 밖으로 기류가 확 나가면서 이렇게 이게 안 맞으면은 삑사리 나거나 이제 플랫 나오거나 하는 건데 막히거나 돌아서지 마 돌아서지 마 이렇게 약간 복부 어택을 줘가면서 뛰어서 돌아서지 마 이런 식으로 떠나도 싶어 했잖아. 여기가 워보다 떠나고 싶어 했자 여기가 싶어 했잖아 싶어 했잖아 여기가 어려워요. 여기가 더 어려워요. 싶어 했잖아 퍼 해 휴자 휴자 자음 퍼 퓨 퓨 피읍 휴 자음 들어간 모음 연속으로 나오죠. 여기서 이제 잘못 조절하면 작살 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인가 3일 전부터 찾은 거예요. 아 이게 고음을 하는데 내가 너무 도입부부터 무겁게 부르나 막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원론적인 걸 생각해봤어요. 고음이 많이 나오는 노래인데 얇게 잡아서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. 이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. 아, 힘들어. 피지컬 면에서는 오늘 부르는 두 곡이 있어요. 축복, 최재훈 형님의 축복, 그 다음에 김경호 형님의 내 그리움 널 부를 때 방금 부른 거. 이렇게 막 조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중음과 고음의 그 간극을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축복이란 노래가 힘들고요. 어떤 피지컬 막 진짜 막 그런 버티는 힘 그리고 순간 도약을 해야 하는 물론 축복이란 노래에도 그게 있지만은 그런 걸 더 요구하는 건 이 후자에 해당하는 노래. 감사합니다. 스파키 민이었고요. 네, 오늘 3시간도 못 자고 일어났는데 토요일 밤에 일찍 자서 일요일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9시간을 자서 그런지 정작 일요일 밤에 잘 때 잠이 안 오더라고. 특히 또 유튜브 영상 보느라 그런 것도 있지만 몸이 좀 피곤한 상태인데 감사합니다. 대충 이제 노래의 어떤 느낌을 알아가고 있으니까요. 연습한 지 3년이 넘었고 순수 연습은 890일 차가 다 돼가는데 내년 2월쯤 되면 내년 2월까지 제가 몸에 이상이 없고 그 이 코너가 문을 안 닫는다면 내년 2월 2021년 2월 안에 순수 연습 여기 들어온 횟수만 1000번이 되는 거예요. 물론 1000시간은 아니 1000시간 넘겠구나. 그때 되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